벌입니까? 치월당입니까? 이성계의 왕위계 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들의 싸움, 방언의 난이 일어나고 날 밝으면 모두 끝장일세. 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대체 그놈이 뭐라고 이리 고집인가? 드디어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이곳에 해당 또한 휘. 늦었습니다, 대군. 너는 즉시 사병을 끌고 최월당으로 가서 뚫어라. 남전이 거기에 있다. 이방원의 명령에 따라 이성계의 수와 남전이 있는 추열당으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엔 남전의 아들 서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비은 네 칼에 죽어선 안 돼. 우리들의 끝 여기인 것 같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이었던 휘와 선호. 졌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져야 졌다고 하지. 아하이, 금줄이 새끼줄 타박하네. 팔자는 부모가 반이라더라. 나는 선호 네가 부럽다. 부자 꼰대도 네가.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그들은 벽서범을 찾고 있는 관군들을 보게 되는데요. 멈춰라. 이 벽서범은 바로 나라님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희재라는 여인이었죠. 누가 볼 거지? 급제하면 농미가 열섬이야. 졸대기 팔자의 마지막 동아줄인데 목에 감고라도 올라가야지. 나라가 작살이 나든 말든 출세끼려만 눈깔이 시뻘개져가지고. 하지만 거기! 남색 두건! 결국 관군들에게 들키고만 희재. 얼떨결에 휘와 선호까지 덩달아 관군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못 말랐듯 와라. 막말로 하면 어쩔 건데. 신들린 화살 실력으로 군사들을 일망타진하는 휘. 몇이냐? 셋입니다. 이화루로 몸을 피한 그들은 급하게 연애를 즐기고 있는 듯 꾸미고 희재는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난리라도 나셨어? 곧 날 듯 싶다. 하지만 여기서 매 눈을 가진 치도 한눈에 희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감히 네 앞이라고 난동이냐? 네 앞이냐? 네 위에 까마득한 위에 정삼품 사복시정 남전대감 내 부친이시다. 남전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지도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귀대의 자제부를 몰라 배웠어. 알아 배웠으면 꺼져. 제법이네. 부친께 배웠어. 짓밟는 법. 이렇게 해서 벗이 되게 된 세 사람. 왈패나 잡으려고 무관들여온 게 아니다. 지긋지긋한 서울 팔자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거다. 무슨 수로? 이성계 장군의 칼이 될 거야. 난 밥이 나라다. 쌀이 뒷간에서 나면 뒷간이 내 나라야. 다음날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목과시험에 지원하러 간 휘와 선호. 남선호 얼짜네? 얼짜이지만 아버지 남전 덕에 간신히 통을 받은 선호. 비영골 서희요. 서희. 하지만 그와 달리 불가. 휘는 응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내 아비 평행으로 대해졌잖아. 그만 취소하시오. 취소하란 말이야. 이거 참 지랄도 풍년일세. 죄인 서검을 군량을 착복한 자로 행응에 처한다. 아버지. 사실 휘의 아버지는 최고의 무술 실력을 갖춘 고려 제일검이었죠. 자결을 탓하면 죽을지언정 그 자식들에겐 어떤 해도 없을 것이다. 그 이후 연희는 간지를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 했어? 평양의 지랄병까지 호적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사람 행세야? 다시 이제 묵과시험을 앞두고 남전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선호. 묵과에 턱에 걸리면 소가 웃을 일이다. 내 핏줄은 그래서는 안 된다.
모레 새벽 강무장에서 사냥이 있다. 남전은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계 장군의 눈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네 그릇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라. 몰입군? 꽹가리로 꽉 날리고 피리로 노루깨는? 결국 선우는 휘를 몰입군으로 해 그곳에 같이 가기로 하죠. 다음날 몰입군은 제대로 골랐구나. 잘 뛰고 잘 짓고. 왕실 사냥터에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으며 나타난 이성계. 그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품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드디어 사냥이 시작되고. 평소대로 쫄지 말고 서풍, 바람 세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앞을 쏴. 치솟을 때 말고 날개짓을 멈출 때. 명중이야! 휘의 조언을 듣고 날아가는 새를 명중한 선호. 제법이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눈에 든 것은 선호가 아니라 휘였죠. 쏠 줄도 아느냐? 비로합니다. 화를 내려라. 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실력 하나만은 장군급인 휘. 드문 재주다. 몰입군으로 두긴 아깝다. 농명세에 보여라. 응시를 허할 것이다. 길을 내보아라. 결국 휘는 묵과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히 받잡습니다. 이제 이성계의 활을 지니고 무서울 것이 없어진 휘와 선호. 문부터 깨자. 제농명을 청하러 왔소. 내 아비 가마솥에서 뛰쳐나오기라도 했더냐? 내 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 제일검 서검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꺼지라고 해봐 이 개자식아. 장군의 활임을 확인한 농명관은 찍소리 못하고 바로 응시자 명단에 통을 찍게 되죠. 그리고 고려 제일검 서검과 연이 있었던 듯한 희재. 내숙에 전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정체불명의 자객들에게 엄마를 잃고 그녀 역시 엄마를 따라갈 상황이었던 희재. 누구다? 누가 그러더군. 고려 제1검이라고. 드디어 시험 당일. 이 형이 쓰던 것이다. 매번 형과 선호를 비교하는 아버지 남전. 사실 적장자였던 형은 어릴 적 익사했었고. 어찌 네가 살아있느냐. 어쩔 수 없이 남은 얼짜 아들 선호가 남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하나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사화를 꽂으면 다신 제 앞에서 형을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약주하마. 이제 고려 제일검이 누구냐? 무사 서위요. 휘 역시 아버지의 활을 들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죠. 드디어 묵과 시험이 시작되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급 실력을 가지고 있던 휘와 선호는 간단하게 모든 상대들을 제치고 장원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장원전이요. 계시! 그런데 선호의 부상당한 팔을 보게 된 휘. 그만해. 그러다 너 죽어.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묵과장에 든 선호는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이렇게 경기는 종료가 되는 듯 보였지만
남선호 승.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정당한 항의를 하는 휘에게는 호된 매질과 함께 급제 취소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원 남선호. 해가 떨었다 가던 곳. 희재는 흠신 두들겨 맞아 죽기 직전인 휘를 이화루로 데리고 가게 되죠. 무슨 사이냐? 인연입니다. 있어봐. 상처만 가리자. 면이 놀라겠다. 그리고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아, 좋다. 이화로에 있는 남정과 시관을 목격하게 된 휘. 역시 시관은 남전에게 매수당했던 것이었고, 남선호 승. 장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내가 시관을 샀다. 제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넌 이길 수 있었겠지만 난 이겨야만 했다. 대감이 제 유일한 벗을 망쳤습니다. 벗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내 핑계를 대도 좋으나 다시는 말아. 그리고 얼마 후 이 사실은 이성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식전부터 사한데 투서가 늘었다. 또 누가 아느냐? 이제 왔죠. 둘 뿐입니다. 입은 닫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여 막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관을 처치해야 뒤탈이 없다는 이성계의 말. 하지만 문제는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휘 역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찌할 테냐? 그녀 어떻게든 살려두겠다. 휘를 살리기 위해 선호는 그를 군역에 보낼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시간을 벌려는 수작은 아니고 시간 속에 가두자는 겁니다. 그날 저녁 서가의 휘 맞느냐? 그렇소만. 그러네. 느닷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말미를 주시! 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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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휘의 누이입니다. 치워라. 대감. 물러서! 시관을 산 걸 아는 이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 저입니다. 살려라. 대신 그 사실을 숨겨라. 누구든 알게 되면 내가 죽일 것이다. 하지만 연희의 목숨만은 간신히 살릴 수 있었죠. 요동정벌 선발대의 일원으로 지옥같은 전장에서 눈을 뜨게 된 휘. 휘는 나라의 이득만을 위해 백성들의 피를 이용하는 고려가 진짜 백성을 위한 나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선발대에 스스로 지원했던 치도가 휘를 구해주게 되죠. 출정과 즉시 부인과 가솔들을 피신 지키겠습니다. 이성계 역시 병력을 이끌고 위하도로 향하게 되지만 왕과 조용히
제멋대로 요동에 선발대를 보냈다지. 이것은 눈 속임일 뿐 나라를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죠. 정예는 모두 우리 본대에 있다. 선발대는 죄수들과 왈패들로 꾸린 무합지졸일 뿐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질이 돌고 있습니다. 군탈자도 늘어 금일 뵌 수만 스물입니다. 장마철에 이질이야 겨울철에 곧불과 같고 곧불로 난 죽어도 이질은 죽습니다. 부관 따위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장군께 전황을 직언하는 것이 부관이요. 입속에 혀 말고 품속에 칼이어야 시위장이고. 감히 부관이 옳다. 시위장은 자중하라. 거칠 것 없이 바른말을 입에 담는 선호는 처음부터 이성계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도 직언을 망설이지 마라. 한편 망 야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망 숨 붙어있어? 살아있어! 눈 있으면 보란 말이오! 네 놈도 곧 갈 듯 싶은데 내가 미리 망고에 올려주려? 두고 보시오. 그쪽보다 하루라도 더 살 테니까. 똑같이 바른말하다 선발대장에게 밉보인 휘. 그는 적장의 목을 따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대낮에 적진까지 들어가란 말이오? 차라리 자결하라. 그 이제야 기쁜형이 튀었나 보다. 적장을 따야 시간을 번다.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감시? 명예 투항할 수도 있습니다. 곧이어 치도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간 휘. 여진족은 대장이 베이면 부장이 있고 왜구들은 도망친다. 적장을 잡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장군막, 붉은 갑주. 바람은 기민머리 스칠 정도 다섯 불 더 봐라. 지도의 조언으로 적장을 죽이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기민머리 스치면 다섯 보, 앞머리 날리면 열 보를 더 봐라. 왠지 낯설지 않은 치도의 말. 사실 치도는 오래전 아버지 서검의 부하였었던 것이죠. 대장 갑주다. 갑주가 네 몸에 맞을 때 전화를 하셨다. 그에게서 아버지의 갑옷을 건네받은 휘. 그리고 숨겨진 밀서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날 적들의 기습이 시작되고 지체 없이 아버지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뛰어든 휘. 그리고 이번에도 적장의 목을 베어 적들의 사기를 꺾어놓게 됩니다. 뱉어! 뱉어! 적장 뱉어! 진격하란 말이야! 못들하는 게요! 뭐더냐? 싸게 명 받아라. 전대! 진격! 어느새 병사들은 선발대장이 아닌 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죠. 이렇게 이번 싸움에서 승리한 선발대들. 본대는 위화도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이러다간 모두 죽겠지. 우리가 살길 바라는 건 우리밖에 없다. 허니 흔들리지 마라. 본대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위화도에 진을 치고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벌군이 회군하는 경우는 왕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왕을 죽이려거나 그도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려거나. 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썩어 문드러진 고려인가? 아니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인가? 그도 아니면 나인가? 한편 떠날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찾아내고자 여러 정보들이 오가는 이화루에 머물렀었던 희재. 네가 원해서 벌어진 일이니 다또 후회도 하지 마라. 그녀는 이제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자 이성계의 부인 강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누군데 허락도 없이 드느냐.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었던 희재. 당장 부를 때 하겠습니다.
굴뚝이 잠잠하면 집이 빈 줄 알 겁니다. 대문도 활짝 열어두십시오. 열면 감히 못 들어옵니다. 정벌이 끝날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네가 왜? 감히 상상치도 못한 곳에 저를 세울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왕후의 곁. 강씨 부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게 되죠. 이름이 무엇이냐? 한가의 희재입니다. 같은 시각. 왕을 의롭게 죽이면 백성은 죽은 왕을 가여워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여 고한다. 이성계는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역사적인 개혁을 드디어 시작하기로 합니다. 요동 정벌군은 회군한다. 휘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성계는 조선건국의 시발점이 되는 위화도 회군을 명하게 되죠. 선발대가 더 버티면 정벌 불가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왕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군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선발대를 버리기로 한 이성계. 시위장, 격살대를 꾸려라. 너도 가라. 가서 공을 세워라. 내 널 곁에 두고 중히 쓰겠다. 선원은 선발대를 몰살시키기 위해 꾸려진 척살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방원에게 파발을 띄어 모친들을 동북면으로 모시라 일러라. 그리고 이성계는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족들을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애비는 전쟁을 나간 판에 아들이라는 놈이 술이나 빨고 안 잡고 저런 망종이 또 있을까? 겉으론 망종같이 보였지만 위화도에서 급전입니다. 급전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늑대의 눈빛으로 변하는 팡원. 가졸이 잡히면 아버님의 형령도 묻겠다. 다섯째 방언이요. 유독 두 번째 부인 강씨를 아끼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언. 모시겠소?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강씨 역시 훗날 아들들을 위협하고도 남을 방언은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가자. 군막을 와줬노. 드디어 군벌을 접고 회군을 준비하는 부대. 아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야 시방. 회군, 들을 말씀이 있어. 본대가 회군 중이야. 군막이 거치고 병력이 빠지고 있어. 뭐 진법 훈련이라도 하나 보지. 본대가 회군하면 우린 꼼짝도 없이 갇혀 죽는단 말이오. 선발대 중 누구도 압록을 건너서는 안 된다. 마지막 한 명까지 죽여라. 아 시위장 아닌가? 아침 잘했네. 아 졸대놈들이 감히 나를 정벌대를 버리고 도망가던 선발대장은 적살대에게 제일 먼저 제거되게 되죠. 봉이 트고 있다. 날이 밝기 전에 끝낸다. 얼마 후 진영까지 들어온 척살대는 드디어 치도와 대면하게 되고 우군도 통사의 명을 가져왔다. 군호가 무엇이냐? 척살. 야 밤에 왜 또 지랄절이야? 이곳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 휘와 선호. 하지만 휘를 향해 달려오는 시위장의 칼에 대신 맞은 선호. 이렇게 척살대의 미션은 실패로 돌아갔고 선발대에 네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정말 싫어라고 정말 부탁이요. 살려주시오. 내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때 무덤 만드세요. 예? 내가 어릴 적 아버지 시신을 혼자 수습하던 휘를 유일하게 도운 사람이 바로 선호였었죠. 뭐해 수위 펴드려. 울지 마. 네가 울면 연희는 미워져. 네가 여길 왜 와? 네가 날 보냈다며. 한편 동이 트도록 척살대가 돌아오지 않자 넌 여기 남아있거라. 도강하는 무리가 있거든. 모두 척살하라. 남전은 부관을 그곳에 남겨둔 채 개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후 반대편에서 떠내려오는 배를 발견하게 되지만 빈 것 같습니다. 그자의 아들이 우리와 있다. 아들을 잡혔거든 제일 먼저 죽이라 하셨소. 그리고 대의를 위해 아들을 죽이는 것조차 서슴치 않는 무서운 사람 남전. 호름이 나오면은 닌 뒤져버려. 시커먼 악혈이 나와야 살아. 야, 이놈은 저기 사약도 한 다섯 사발은 빨아야 뒤질 것 같아. 얼마 후 죽은 줄만 알았던 시위대 대장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잠시 후 전령을 받고 남전이 보낸 지원대와 합류한 성노. 우와. 부성당은 병사나 수성자는 못 봤냐? 하시오. 어렵네. 팔자 뒤집는 거. 왜 안 묻는 거냐? 네가 끌려간 이유, 또 내가 거기에 간 이유. 우리 시켜서 싸운 죄밖에 없어. 그런데 시켜서 싸우다 죽는 게 전쟁이야. 연인은? 그때 연인은! 죽었다. 살려라. 대신 그 사실을 숨겨라. 연희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호. 너와 나 더 이상 벗 아니다. 우통선은 실패한 장소를 품지 않는다. 너는 네 아비와 거래를 틀 거다. 성노군 결국 선호를 볼모로 잡게 되지만 적살대를 여진족으로 꾸린 건 죽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밉다쳐! 장군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성록이 어차피 죽은 목숨임을 설파하며 자기 편에 서도록 설득하게 되죠. 결정해라. 낮에 죽을 것이냐 밤에 살 것이냐. 한편 방원을 따라 도피하던 강씨 부인. 만약에 볼모로 잡히면 써라. 한 명의 아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는 희재에게 아들 방석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행과 떨어져 달아나던 희재. 결국 놈들에게 발각이 되고 부디 용서하시오. 하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도련님. 이방원의 사병이었죠. 이렇게 희재는 강씨 부인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나라가 뒤집혀버렸어? 어깨 산골에 처박힌 내보다 모르기리니 이성계인가 무엇이가 하는 갓나새끼가 싹 다 갈아엎지 않았까서. 그리고 이성계의 혁명이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방원. 피신을 멈추고 궁으로 향하게 되죠. 이제 이 나라는 장군의 것입니다. 남전에게 이성계는 이미 왕이었고 완벽한 개국을 하기 위한 의견을 서슴없이 설파하게 되는데 왕씨의 씨를 말려 새 세상을 열어야 끝날 싸움입니다. 장군께서는 군림하십시오. 피는 제가 묻히겠습니다. 이런 남전이 못마땅한 방원. 새 세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야. 하지만 방원의 말 속에는 위험한 발상들이 아주 가득했었죠. 꿇어라. 너 역시 의뢰나 관리하는 육품 말단일 뿐이다. 이성계 역시 이런 야심을 품은 아들 방원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어깨에 이르렀다. 중이 써야 하니 함부로 모욕 마라. 정녕 백성을 위하셨소. 하면 선발대의 죽음은 무엇이오? 순식간에 나라를 뒤엎고 왕에 오르기 일보 직전인 이성계. 선발대의 전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중신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죠. 이때 죽은 줄만 알았던 선호가 등장하고
무리지어 군탈한 자들은 모두 중재인들로 명으로의 투항을 시도하였기에 군율로 저는 추찰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성계를 돕게 됩니다. 영모, 배륜, 살인, 겁간. 여기 어디에 무고한 백성이 있소이까? 천천히 오래 보시오. 그날 밤 남전을 보기 위해 집을 진입한 휘. 들어오너라. 문이라도 열어주랴. 나인 줄 어찌 알았소? 너뿐이니까. 내가 널 군역에 보냈다. 하나, 널 노리고 척살대를 보낸 것은 아니다. 그때 대감마님. 들어오너라. 그곳에서 기억을 잃은 연희를 보게 되죠. 처음 뵙겠습니다. 남전은 연희를 볼모로 잡아 계속 휘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간질은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쳤다. 날 죽이면 연희도 죽는다. 그만! 남전의 서책에서 아버지의 밀소의 문양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밀서에 숨어있던 글 또한 드러나게 되는데, 며칠 후 다시 만난 휘와 선호. 이제부터 너는 내 밑이다. 거기가 네 자리다. 연희를 위해 휘는 선호의 곁에 서기로 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수시 중에 다섯째 강원이다. 나라를 훔칠 자다. 저자의 마음을 훔쳐. 훔친 다음엔 죽인다. 바로 첩자가 되는 것이었죠. 정벌군에서 군탈한 자들 중에 서휘란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이 오늘 망부에 올랐다는구나. 제차 아래였지만 후회 문안을 받겠다 하십니다. 진 정원군 방원! 의양군의 입시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전 외에서 문안 올리는 심정!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왕이 된 이성계는 야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아들을 더 경계하게 됩니다. 그 마음 깊이 헤아렸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세자 책봉 논의를 금하셨다지요. 방원은 아버지와 계속 대립하며 세자 책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의양군은 여덟 중 여덟이었고 서자일 뿐인데 어찌 의심해 두십니까? 응안! 그때 밖에서 방언을 기다리고 있던 선호. 입궐시 관복을 갖추십시오. 법도를 조롱하면 대군도 탄핵을 당합니다. 군만 가득한 사원부에 칼이 한 자루 있다더니. 그에게 거침없는 말들을 내뱉게 되죠. 서자가 문제다. 방석도 서자, 정도전도 서자. 세상이 바뀌었는데 언제적 적소차별이십니까? 세상은 바뀌었고 바뀐 세상에선 대군도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비범함에 어이가 없는 방원. 한편 선호의 명대로 방원의 눈에 들기 위해 작전을 짜고 있는 휘. 장군 정사정, 계곡 공신이자 방원의 측근. 밥 먹듯 사람 죽이고 놀이삼아 겁탈하는 인간 백정. 휘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방원의 사람이자 계곡 공신 정사정을 먼저 밟기로 합니다. 계곡공신이라는 감투를 쓰고 거드름을 피우며 투전판을 전전하고 있는 정사정. 저 손님은 아닌 것 같고 판돈이나 좀 털까 해서. 대가 가셔야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게? 노름에 미친 투전꾼이지. 그를 잡아들인 선호는 여기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어. 방우, 방간, 방원이 장군을 숙부처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 백지를 대군들의 약점으로 채우라. 이방원과 나머지 대군들의 약점을 받아내게 됩니다. 빽빽해. 방원이 곧 그의 야심을 드러낼 것임을 직감한 선우는 그를 미리 쳐낼 방도를 준비 중이었던 것이죠. 이거 여든 개아새끼 짓이니? 휘라고 총밭이 출신의 개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앉아. 여기 국밥 맛있어. 철두야, 먹다라. 아, 새끼들 이거 개 대가리가 아니었구만. 네 원하는 게 뭐이니? 같이 살자.
오손도손 그 투전판도 사이좋게 반반씩 논아먹고 이래 신중하게 고려해 보가서. 그날 밤 선호는 남전에게 대군들의 약점이 적힌 종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방원은? 하지만 거기엔 방원의 약점만은 없었죠. 부르셨습니까? 얼마 후 방원을 불러들인 이성계. 진안군이 술병으로 각혈을 한다지? 금시초문입니다. 둘째 영안군은 서자만 15이니 어찌 싸워될지 눈에 선하다. 전하. 방원의 형제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읊어대고. 넷째 방관은 간음과 통음을 일삼으니 왈패와 무엇이 다를까? 이 같은 왕가자제들의 비밀이 새어나간 이래 놀랄 수밖에 없는 방원. 누굴 국본으로 세워야 하느냐? 너냐? 결국 의영군이 비록 어리고 소자에게 나나 총명하고 어지러 그 덕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허니 전하께서는 부디 의영군을 왕세자로 봉하시어 천년 사직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소서. 그는 중신들 앞에서 어린 의왕군이 세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개 한 마리 잡아야겠다. 방원은 이 모든 게 정사정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사병대장 청가를 불러 정사정을 칠 것을 지시하게 되죠. 어서. 잘 드는 칼로 추려. 거의 딱 떨어지는 개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청가의 지시를 받은 강계는 피를 묻히는 일에 휘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너랑 개 잡으러 아이 갈래? 투전판. 늦은 밤 방원의 부름에 이화루로 들어오는 정사정. 가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가는 휘와 강계. 마침내 휘는 정사정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휘의 복면이 벗겨지고 그를 한눈에 알아본 희재. 너 잊고 살았다. 안 믿어. 거짓말이야. 희재가 위험해질까 매몰차게도 대해보지만. 잊었다며. 그녀에게서 받은 비단을 활에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휘. 네가 사는 세상 난 죽어야 갈 수 있다. 네가 사는 세상으로 내가 갈게. 아무도 모르게. 한편 개국을 하면 제일 먼저 공신 중에 하나를 죽여야 합니다. 해야 제 분수를 깨닫고 전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정사정이 맞습니다. 해서 헤아렸습니다. 말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헤아려 일을 처리해주는 선호는 이성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정한을 어찌 생각하는지도 헤아려 보아라. 두려워하십니다. 감히. 또한 그리워하십니다. 전하 대신 피를 묻히던 정한군을. 이를 이미 알고 있는 선호. 누구든 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정한군을 두려워하고 그리워하실 일 없을 겁니다. 이제 정사정을 처리한 휘의 두 번째 미션은 다음은 방원의 병기창이다. 방원의 사병을 격파하기 위해 그의 병기창을 치는 일이었죠. 야, 새끼 명수를 참 길다 해. 다 죽고 괜히만 살아남니? 죽이라. 수적 열쇠에 밀려 주춤하던 순간 그곳에 나타나준 휘의 지원군들. 간의 모든 병기는 몰수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배라. 거부하면 압송하라. 홀자 주세가 가이! 이제 방원의 병기창 물론 나머지 대군들의 병기창까지 수중에 넣게 됩니다. 어이, 이게 다 무엇이여? 아니 어디 전쟁 나면서? 그리고 휘는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메, 지나라고 아주 이빨 다 잡았네. 어찌된 일인지 수수깡 부러지듯 부러지는 무기들.
남선호가 대신들의 사병들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 깨어진 사병들은 모조리 걷어들여라. 곳곳에 무사, 거사, 장안. 이 시기에 말입니까? 누른다고 놀리면 쓰나? 하지만 절대 그냥 손 놓고 당할 방언이 아니었죠. 감찰 남선호는 비록 육품이나 정벌군의 군탈자를 추살하였으니 그 공이 공신에 못지않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개국 공신년이 열리는 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신 또한 해군 때 현비를 모셨고 무안군과 의안군을 건사하였으니 그 공이 감찰에 못지않습니다. 정사정의 자리가 비었다. 앉아라. 두 부자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전하, 어찌 개국 공신 자리를 꿰차라고 하십니까? 정사정의 자리가 빈 건 너야, 전하. 그때 이성계의 말을 끊는 선호. 근간의 종신부터 아전들까지 사병을 두고 있으니 이는 나라를 혼란케 하는 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사병을 혁파하여 나라 안팎을 두루 평안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성계가 원하던 사병 혁파의 안건을 끄집어내게 되죠. 개국 초에 혼란이 가시고 병권이 바로 섰는데 난을 꾀하는 무리가 아니라면 어찌 사병이 필요합니까? 너는 그 말을 삼가하라. 어찌 발끈하십니까? 대군의 속내를 제가 들여다보기라도 했습니까? 너는 무엇인데 감히 정안군의 충심을 폄하하느냐? 하지만 내심 사병 혁파를 반대하던 공신들은 방언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사병은 당장의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판은 이방원에게로 기울어지게 되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과인의 눈엔 도리어 네가 당한 것 같다. 아니, 과인이 당했다. 만일 또 한 번 과인의 말을 끊으면 목을 벨 것이다. 잘 끊었다. 끊었기에 공신들의 화살이 전하듯이 내게 쏠린 것이다. 전하께서는 모르십니다.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게지. 이제 휘는 본격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방언의 눈에 들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되죠. 다음날 강무장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이방원. 그리고 늑대 한 마리에 꽂힌 두 개의 화살. 드디어 이방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휘. 이 눈먼 화살에 귀한 가죽 다 베렸네. 이 귓구멍을 뚫어야 가죽값을 온전히 받소. 네 놈은 이름이 무엇이냐? 통성은 먼저 밝히고 후에 묻는 게 예의라던데. 맞소? 방원은 겁없고 호기로운 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강무장의 범 늑대가 민가까지 내려와 살상을 하는데 이를 안 막는 건 나라 탓이 크니 먼저 나라님께 죄를 추궁하고 후에 벌을 내리시오. 어면 달게 받겠소. 그래 이놈아, 네가 맞다. 네가 오라. 찾아와라. 내 너를 중히 쓰마. 실소. 눈치 빠른 방언을 속이기 위해 일단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휘. 그 네놈 실력은 쓸만하다만 이 꿀룸법은 먼저 배워야겠다. 건방진 휘를 교육시키기 위해 청가가 말에서 내리고. 휘의 실력을 눈여겨보는 방언. 그때 암살자! 이건 역시 방언의 눈에 들기 위한 휘의 작전 중 하나였지만 방언의 아래 치도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너 너에게 빚을 줬구나. 그래, 원하는 바를 말해봐라. 에이, 가죽이면 좋카오. 하면 이건 어떠냐? 살려달라. 하지만 방언은 이런 수에 쉽사리 당할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을 멍석에 말아라. 휘를 멍석말이 해버리게 되죠. 천가의 쌍낫은 금군의 일검이 필적한다. 한나 총바치 따위가 숨마을 더 보태냈어. 게다가 늑대의 귀를 깨는 솜씨로 암습자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수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 휘를 추궁해보지만. 넌 누구냐? 청바치요. 결국
방원의 칼에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 인연은 안 해도 쉽다. 그때 그곳에 등장한 선호. 속이기 만만치 않은 방원. 대군을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보러 왔습니다. 휘가 이방원의 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7화에서는 휘가 이방원을 사로잡는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